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사고 사흘째인 오늘 여수로 인양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은 보다 적극적인 수색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낚시어선이 예인선에 이끌려 여수 앞바다로 들어옵니다. 지난 11일 새벽 통영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한 뒤 전복된 무적호가 여수로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내일 배를 인근의 조선소로 옮긴 뒤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사흘째 이어진 실종자 수색 작업에는 경비함정과 어선 등 선박 40여 척의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실종된 두 명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40에서 30 말로 늘어가지고 재단 지금 확장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집중 수색 기간을 연장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신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지 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큰 배들이라도 지원 받아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 입장이고. 또 최초 신고가 사고 발생 후 30분이나 지나 이루어진 것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들이 구조활동 펼치기 위해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은 동시에 신고와 구조가 같이 이루어졌어야지만이 처음에 초등 3명이 나왔던 분들은 다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화물선 항해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4,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원 형태별로는 운영자금이 3,800억 원, 시설자금이 700억 원 등이며 이를 통해 일반기업은 최대 3억 원, 일자리 창출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대출이자 가운데 일부는 최대 4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해 첫 공식 마라톤 행사인 여수마라톤 대회가 오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선수 4천여 명이 참가해 풀코스와 하프코스를 포함한 4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으며 오동도와 만성리 등 주요 관광지와 해안 도로를 따라 코스가 구성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영호남 화합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오는 3월 2일 섬진강 둔치에서 펼쳐집니다. 홍매화가 평년보다 빨리 꽃을 피웠습니다. 매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준비 중인 주민들은 축제 기간과 개화 시기가 엇갈릴까 봐 걱정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피어있는 홍매화가 한겨울 날씨를 무색해합니다. 동장군의 기세 속에서 꽃망울 터뜨린 건 지난해 12월. 평년보다 빠른 개화 시기에 잠시나마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빨리 피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매화가 일찍 피기로 유명한 탄매 마을입니다. 추운 날 속에 이른 개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선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축제할 때는 꽃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 속에 개화가 빨라지다 보니 매화를 주제로 한 마을 축제 개최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순천시도 나간읍성을 중심으로 대량의 홍매화 식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색감과 성장이 좋다 보니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홍매화 백만그루가 심어지면 겨울에 빨갛게 홍매화가 피어 나간읍성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경제 활력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때 개화가 되는 품종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화로 유명한 인근 지역과 차별화한 식재로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7기 순천시의 화해 정책이 지역 관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목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장과 광양시장의 민주당 복당 여부가 지역위원장 선출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늘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현재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장 선정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당의 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왔다며 입당과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천시가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중국 베이징의 중관촌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업무 협약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설립된 지 40년이 된 중관촌은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뽑기 열풍이 불면서 인형 뽑기 방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전국에 천여 곳이 넘는데요. 대부분 관리자가 없이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인형 뽑기 방에 들어옵니다. 5분도 안 돼 지폐 교환기에서 돈을 빼내 빠져나갑니다. 19살 김모 씨는 광주 전남 지역 인형 뽑기 방 20여 곳을 돌며 1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목포의 한 인형 뽑기 방.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관리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도 사정은 마찬가지. 보안 장치도 허술하고 출입문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인형 뽑기하러 가끔 오는데 새벽까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인형 뽑기 방은 밤 12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인형 뽑기 방은 새벽 늦게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영업시간 규정이 지켜질 리 없습니다. 예, 그것이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핸드폰을 보고 그 청소년 출입 관계라든가 이 시간을 준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집회 교환기를 운영하지 않은 인형 뽑기방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인형 뽑기방은 1,500여 곳. 사행성 논란은 물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가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기 폐차 대상인 노후 5등급 경유차는 전국적으로 270만 대가 등록돼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지방도시에서 운행 중입니다. 특히 전남은 노후 경유차 16만 5천여 대가 등록돼 경북, 경남에 이어 노후차가 많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폐차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이뤄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입니다. 순천대가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의료 인력을 양성합니다. 순천대는 보건복지부의 간호대학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규 의료인력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모두 8곳이 선정됐으며 순천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최근 2년 동안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습니다. 광양시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명예감사관 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청렴도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명예감사관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비리 척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각계 전문 분야와 행정의 경험이 있는 30명의 명예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책 속에서 겨울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겨울방학에 맞춰 한 달간의 일정으로 개편했으며 청소년들의 독서와 성인들의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관내 6개 도서관에서 모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또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사흘간의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세 곳의 작은 도서관에서도 군민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활력 넘치는 자율관리 어촌 만들기를 위해 관련 사업비와 인력 채용 비용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자율관리업 활동 실적이 우수한 12곳의 공동체를 선정해 올해 자율관리 육성 사업비로 22억 원을 지원하고 전문 도우미 채용 비용도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대폭 늘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어려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현재 전남 도내에서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수산 자원을 보존, 관리, 이용하는 283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결성돼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전체의 26%를 차지합니다. 광양시 보건소가 올해 농촌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